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제가 저번에 이사하고 나서 테라스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먹방을 하려고 공개를 안 했습니다. 먹방할 때 공개하려고 공개를 안 했습니다. 저희 집 테라스고요. 제가 소뚜껑까지 구매를 해서 오늘 소뚜껑 부대찌개 소뚜껑 부대찌개를 한번 먹어보려고 소뚜껑까지 구매를 했습니다. 긴 말 필요 없이 밖이라서 너무 추우니까 바로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하, 육수까지 챙겨왔거든요. 요건 어차마 우와. 오케이. 일단은 면도 준비를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깍두기. 깍두기도 준비했습니다. 와, 햄살이 개미쳤다 그냥. 와. 나는 지금 넣어야 돼. 떡사리. 맛있어가지고 추위가 조금 잊혀지네요. 먹으니까 오늘 바람이 좀 불고 야외에서 처음 먹어보다 보니까 여기 조금 안 익어요. 와, 맛있겠다. 개쩐다. 와, 이제 감성이 살짝 나오는데? 야외 감성? 와, 개쩐다 그냥. 와, 먹어볼게. 와, 개쩐다. 물을 좀 추가로 더 붓고요. 라면 사리를 추가로 넣을게요. 먹어볼래? 여러분들, 제가 이게 밖에서 잘 안 익어가지고 제가 안에서 끓여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세 봉지를 한 번에 때려 넣었어요.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와. 어쩌다 보니까 볶음면처럼 됐는데. 아, 행복하다. 원래 부대찌개집 가면 부대볶음이라고 파는 거 아세요? 부대볶음이라고 팔아요, 원래. 햄. 약간 그거 같은 느낌이야. 햄 볶은 거 잘라야지. 날씨 많이 추운가 보다. 라면이 차가워져. 그럼 차가워지지 않게 빨리 먹으면 돼. 원래 좀 약간 부대찌개랑 페이샹콩 먹을 때는 약간 아재 소리를 살짝 내줘야 돼요.
근데 제가 제일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면이 부는 건데, 사실 면이 좀 불긴 했어요. 거의 다 먹긴 했는데, 아 앞으로 이거 좀 그릴 좋은 걸 사야겠다. 하나씩 넣고 끓이고 넣고 끓이고 넣고 끓이고 해야 꼬들한 상태로 먹을 수 있는데. 그 다음에 부대찌개 먹을 때 제일 띠꺼운 애들 특, 이렇게 휘적휘적 한 다음에 햄만 골라서 먹는 애들 개꿀받음. 아, 아 이만큼 남기는 거 싫은데? 아씨 매운 건가?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으로 테라스 야외에서 다른 먹방 BJ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뚜껑 먹방을 한번 해봤는데, 추위 속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고,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추위를 조금 잊었어요. 먹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,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히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GP 되었습니다. 안녕.